많으시나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여러분이 혹시 세상의 무지개를 쫓다가 이걸 지금도 붙잡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고통도 내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기쁨과 성공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놓고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드립니다. 그 금요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구로도 그 내가 풀었네 누구로도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의 갈 길에는 기쁨밖에 없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주를 보겠네
찬양해 할렐루야 밝힐 밝힐 보이신 밝힐 밝힐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주 예수 사랑 기쁨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기뻐 기뻐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뻐지십니까? 조금 더 기뻐서 얼굴에서도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가득 차면 넘쳐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넘쳐나서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 적셔 나가죠.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그 기쁨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지
주님 앞에 다 바치고 이 시간을 위하여, 이 시간의 은혜를 위하여, 이 시간의 말씀 드리는 사들을 위하여, 이 시간의 수수받는 청년들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뭐냐? 하나님의 스파크, 불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이 심령이 늘 불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불꽃, 예원의 불꽃. 현장과 전도를 향한 견고한 응답의 주역 코람데오 청년회. 2018년 하나님이 주신 4천 지교회와 2만 현장 전도제자, 10만 성도의 견고한 응답을 위해 뜨거운 기도로 새해를 시작한 코람데오 청년회. 영원한 청년 정은주 담임 목사님의 불타는 열정을 닮은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서 받은 응답들을 같이 확인해 볼까요? 4천 지교회를 향한 코람데오의 응답. 코람데오 청년들은 매주 7개 교구, 41개 지역, 228개의 다락방에서 현장의 불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163개의 개인 다락방, 17개의 직장 다락방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불신 현장을 파고들며 4천 지교의 응답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본당 시대, 마곡 시대를 맞아 마곡 현장에 예비하신 영혼들을 살리는 지교의 운동에 그 열정을 모으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마곡 직장인 열린 예배,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을 활용한 주중 캠프, 그리고 마곡 지역의 흑암을 꺾는 토요 캠프를 통해 벌써부터 하나님은 예비된 생명과의 만남도 허락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처럼 오직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 붙는 듯 뜨거워지는 전도의 열정을 가진 우리 청년들, 언약을 전달하는 현장이 회복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4천 지교회의 응답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10만 성도를 향한 코람데오의 응답, 언약 전달의 결과, 바로 부흥입니다. 10만 성도라는 견고한 응답을 위해 하나님은 코람데오 청년회에 매주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십니다. 코람데오로 인도된 청년 새가족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새생명 초청 와서 보라에서는 120명의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새가족들이 양육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되는 어메이징한 비결, 바로 코람데오의 새가족 시스템입니다. 흥이 넘치는 새가족 소개부터 영접반, 양육반, 목사님과의 면담, 신앙의 기초 훈련까지, 이 모든 시스템에 함께하는 70여 명의 EBS 요원의 활약도 대단합니다. 이러한 응답의 배경에는 부흥의 불꽃을 위한 현장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달란트를 가진 청년들이 홍대, 연남동 등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에서 버스킹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복음 문화로 현장을 정복하는 쿠람데오 청년회. 이 정도면 쿠람데오의 천명 출석 청년의 비전도 곧 실현되겠죠? 하나님의 최고 관심, 영혼 구원을 위한 곳이라면 어디든 제일 먼저 달려가는 부흥의 불꽃 쿠람데오 청년회. 2만 현장 전도제자를 향한 쿠람데오의 응답. 2만 현장 전도제자의 핵심, 바로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청년답게 신나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렇게 매 주일 예배 후에는 600명이 넘는 청년들이 5개국, 17개 그룹, 71개 순으로 흩어져 포럼하며 강단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탄탄한 시스템 속에서 말씀의 불꽃이 모든 청년들의 가슴에 심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현장으로 이어지도록 제자학교, 기도수첩, 나만의 영접메시지, 현장사역자 메시지 등의 각종 훈련도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를 통해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올인하는 현장 전도제자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의 불꽃, 예원의 불꽃 쿠람데오 청년회. 교회 곳곳에서 자신의 전문성과 후대를 향한 언약을 가지고 헌신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는 쿠람데오 청년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불꽃입니다. 또 청년회는 헌신의 모델이 되는 중직자들과 언약적 결혼에 골인한 부부들도 꾸준히 배출하고 있습니다. 쿠람데오 청년회는 본당 건축을 위한 3억 프로젝트, 청년 비밀 결사대, 300 홀리메이슨 운동, 본단 집기 비품을 위한 청년 본당을 올리다에 이어 또 다른 헌신에 도전합니다. 바로 본당 헌당 프로젝트 청년아 당당하자입니다. 이렇게 현장과 전도를 향한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과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불꽃, 예언의 불꽃, 우리가 바로 쿠람데오 청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부장님, 저 서류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아유, 제가 어제 가방을 놓고 와가지고.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머, 우리 부장님은 모닝커피. 이혜니 씨. 네? 지금 제정신이니? 지금 몇 시야? 아니, 택시를 타고 왔는데 여기부터 조금 막혔어요. 기도 안 차. 늦게 나와서 택시 탄 거 아니야? 얼굴에 그림 그릴 시간 있으면 따박따박 오늘 지하철을 타고 와. 늦게 나와서 길 막힌다고 변명하지 말고. 몇 번째야 도대체? 죄송합니다. 얼굴에 그림 그릴 시간 있냐고 했니? 그러니까 니가 아직도 결혼 못했지 안 그래요? 여자는 얼굴이 업그레이드 돼야. 딴딴따단 딴딴따단. 남자 하나 잘 잡아서 인생 역전. 아, 네. 내가 준비하려던 서류는? 아,
여기 있습니다. 아니 그게 왜 거기 있어? 지금 내 책상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게 어제 다 하긴 했는데. 아니 데드라인을 정해주면 다들 좀 지키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부서가 욕먹는 거 아니야? 하긴 욕먹는 거 알고 있긴 하니? 욕은 내가 다 먹지 내가. 빨리 갖고 와. 아 제발 왜 저러는지. 여기 있습니다. 2년만 참자. 2년만. 예 이병구입니다.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그때 말씀드린 그 프로젝트를 제가 이번 주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어 엄마. 아 나 지금 회사라서 전화 기계 못해. 어 알겠어. 어? 뭐? 무슨 사고? 뭐? 아니 그럼 엄마가 말렸어야지. 아니 우리 형편에 주식을 왜 건드려? 아 진짜. 얼마나 날렸는데? 어? 해볼게요. 1억? 알겠어. 나도 어떻게든 구해볼게. 엄마 근데 내가 학자금 대출 계속 갚는 거 혹시? 아 네. 엄마 내가 이따가 전화할게. 어, 우리 다음 주 기획안 자료인데 자기 거 좀 가져가. 아 네. 혹시 이건가? 아니 아니 조금 더 밑에. 네. 그. 어 아니 아니야. 더 밑에. 아 무거워. 빨리 가. 잘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선배님. 아 죄송합니다. 아 선배였어. 사무실 참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간다. 아 TV인 거야? 아우 답답해. 자 여기 데일밴드. 어 감사합니다. 아니 성욱 씨는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앞으로 어떡하려 그래? 죄송합니다. 어디 한번 봐봐. 이거 안 되겠다. 병원 가야겠어. 아니 괜찮은데? 조심 좀 하지 그랬어. 아니 괜찮은데 저. 이런 데서 많이 다치면 안 된다니까. 이래서 정규직 전환 되겠어? 수고해. 네. 도대체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왜 난 모든 게 쉽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지. 이게 인생인 걸까? 잘 풀렸음 좋겠다. 이게 인생인 걸까? 잘 풀렸음 좋겠다. 이게 인생인 걸까? 잘 풀렸음 좋겠다. 이게 인생인 걸까? 아 성욱 씨. 아 네. 저번에 내가 얘기했던 그 시장 조사 다 했나? 아 그게 아직 다 못해서. 아니 내가 그걸 얘기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못해? 아, 죄송합니다. 빨리 해야지. 네. 아니 지금 나가서 시장 조사 해오라고 당장.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선은 무슨 선이야. 나 바빠서 그럴 시간 없어. 만나려면 진짜 만났지. 지금 정신없어서 그럴 시간 없다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현실은 무슨 현실이야. 지금 내가 있는 데가 현실이지. 알아서 할게요. 끊어요. 있어, 있어, 엄마. 끊어. 진짜. 자꾸 결혼하라고 성화해요. 다 그렇죠, 뭐. 아, 저 네. 이거 아까 원 플러스 원 하길래 혜니 씨 드리려고 하나 샀어요. 감사합니다. 저 혜니 씨. 네. 아니에요. 아 혹시 남자 소개 안 받을래요? 소개요? 아니에요. 바빠서 그럴 시간 없어요. 그쵸? 저 대리님. 네. 저 대리님이 소개팅 하나 안 하실래요? 소개팅? 진짜 괜찮은 사람 하나 있는데. 아니 누군데? 자? 뭐? 아 농담이야. 진짜. 진짜. 지금 내게 관심 있는 건가? 이런 농담 싫지 않네. 내 맘 너의 맘 내 맘 너의 맘 나누어 보고 싶어. 지금 내게 관심 있는 건가? 아까 보인 호의는 뭔가? 내 맘 너의 맘 내 맘 너의 맘 나누어 보고 싶어. 하지만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현실에 얽매여 결혼할 수 있을까? 장가갈 수 있을까? 현실에 얽매여 장가갈 수 있을까? 자, 다들 이거 보이지? 오늘 야근이야. 아니, 표정들이 다들 왜 그래? 나도 하기 싫어? 저기 부장님 오늘 불금인데. 아니, 누가 몰라? 이렇게 다들 놀 생각만 하니까 발전이 없는 거 아니야? 제발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남 생각도 좀 해주면 안 될까? 자기네들이 이러면 나만 욕먹는다고. 나만! 이제 짜증낼 힘도 없다, 진짜. 하루하루 짜증만 늘고 하루하루 지쳐만 가네. 변해가는 나의 모습이 나도 두려워. 꿈과 사랑 생각한 적 있었는데 따뜻한 미소 괴물처럼 변해가는 내가 두려워.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반복되는 현실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내일 나는 이름을 너
만기 되신 주 예수만이 세상에 해답 되시네 다른 이름은 없네 만기 되신 주 예수만이 세상에 해답 되시네 다른 이름은 없네 창기 되신 주 예수만이 세상에 해답 되시네 다른 이름은 없네 창기 되신 주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들은 불꽃입니다. 불꽃. 예. 스파크가 계속해서 그냥 이 영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왜 오늘 그 뮤지컬 내용이 참 중요해요. 뮤지컬 세상 사는 게 너무 고달프고 힘들잖아요. 뭐 쉬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다 문제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매일매일이 문제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여러분이요, 상처받고 시험들고 갈등하고 낙심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다른 변명하면 안 돼요. 아직 인생에 답이 안 나서 그래요. 맞아요? 대답 못하는 분이 전부 답이 안 났나 이거. 난 갈등이 많다고 나는 마누라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에 살 맛이 안 난다고 막 늘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막 괴롭다고 힘들다고 나는 사역 잘 하려고 하는데 방해한다고
이런 이유, 조건, 문제요.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성령이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시켜 준 것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복음 체질이 안 된 사람은 들켜요. 말이 필요 없어요. 들켜요. 아, 저 인간, 저 사람. 난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 그 다, 전부 다 답 안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파기되거든요. 금방 진단이 되잖아요. I'm okay, you okay, everybody's okay 돼야 돼요. 아멘. 생필없는 사람 같아도 그 사람을 보험으로 수용하는 것이 답난 사람이에요. 무슨 짓을 했든지, 무슨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자라도 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청년들 특별히 살날이 많잖아요. 얼마나 결혼 문제 심각하잖아요 지금. 20대부터 거의 50대까지 이래가지고 지금 이런 지금 심각한 현장 속에서 앞으로 여러분이 뭐 결혼 하나를 해결 못해가 이렇게 갈등하는 수준이라면 여러분이요 결혼 문제 때문에 물론 혼자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결혼 가지고 막 인생을 막 어떻게 아까 뭐 드라마 때 팔자를 고치려고 하면 그 인본주의입니다. 그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결혼 시작할 때는요 미약하는 게죠. 미약하면서 하나님 하실 좋게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하실 거리를 두어야 돼요. 아직 완벽하게 다 갖춰서 하나님 하실 게 뭐가 있어요? 오영수 목사처럼 거리를 두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하게 하는 거요. 시작은 미약하나 뭐요? 점점 정결. 그게 하나님이 그까지는 너가 미약하기 시작했지만 내가 나머지 책임지고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집사람 재수생하고 결혼했다고. 나는 대학 졸업할 군대 갔다 와 대학 졸업할 집사람 재수생이어서 몰랐어. 대학 입학 치는데 내가 밖에 학부형처럼 서 있었다니까 비 오는 날 친구들이서. 아니 내 정도면요 줄 섰어요 여자 처녀들. 아니 못되신 양이 이제 교회에서 한입을 하지 이래가지고 섰어 섰어. 근데 뭔 재수생하고 합니까? 그것도 알지 못하는 서울에 산다는 사람을. 여러분요 결혼할 때 막 학벌 뭐 집안 뭐 직장 하나님 그래 너 다 해라 너 다 해. 그래서 결혼이란 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그렇게 다 미약하지만 장대케 하는 제가 박사까지 만들어줬잖아요. 영혼 살리지 육신 살리지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 여러분은요 오늘부터 인본주의 내려놓으시 바랍니다. 알목이 육해 돼야 결혼한다니까. 불꽃? 무슨 불꽃? 지 문제도 하나 해결 못하면서 응답 못 받으면서 뭐 불꽃? 그래도 불꽃 돼야 되겠죠. 성령의 불꽃을 성령 인도 받아야 성령의 불이 붙어. 우리 청년들 보면 내가 힘이 나고 말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만하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청년들 오늘 심장이든 많이 참석해서 평소 때도 참석하세요. 오늘만 하지 마시고 어떤 그래서 불을 붙여야 돼. 지역 각 주일학교 각 부서에 가는 곳마다 청년의 출신들은 달라요. DNA가 달라. 영적 DNA가 불꽃이야 불꽃. 불을 확 가는 곳마다 붙여 부흥의 불을 붙이는 모든 복음 공동체를 만들어 버리는 그냥 막 율법을 복음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것저것 부정적인 거 다 복음으로 다 바꿔버리고 그런 복음 공동체 만드는 그런 청년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학개서 2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학개서 2장 15절로 19절까지 다 같이 한음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을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 적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주 털에 50고루를 기른 적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도 찬양합시다. 깊은 기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복을 받읍시다. 자, 이런 말씀 가지고 본당 시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국내외적으로 그런 아주 굵직한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지방선거가 이제 치러져서 앞으로 4년간 지역을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선출했습니다. 앞으로 정계 개편이 그렇게 이루어질 텐데 우리나라 정치권이 이제 정말 서로 발목만 잡는 당파 적 그런 정쟁에서 벗어나서 미래적인 비전을 창출하는 그러한 새로운 모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국외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이제 참으로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런 이제 서로의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고 향후의 평화 통일을 향한 새로운 이런 첫 발걸음을 디디게 되어졌습니다. 참으로 우여곡절이요. 우리 시대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고 서로 공동 합의문을 이제 서명했기 때문에 서로 신뢰를 구축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서 이 나라가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237개국을 살릴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이 바벨론 이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과의 영적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성전 먼저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내 일, 내 기분, 내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의 말씀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그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을 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했을 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순종했을 때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자, 이 오늘이 언제인가? 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오늘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그날, 그게 오늘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그날, 직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시작한 그날, 하나님께서 학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그날,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부터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복이 아무 때나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개혁했기 때문에, 결단하고 실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겠다.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예원교회 전성도 개개인에게 맞는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본당 건축이 다 완성이 되었어요. 지난해 12월에 본당 입당 감사 축제를 그렇게 통해가지고 본당 이 커버넌트 홀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공사 마무리가 못 되었던 원리스 홀 랩런트 위원회 4개, 4개 부스가 들어오고 새가족실이 그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다목적실이 다 완공된 이제 모든 공간이 완벽하게 제대로 활용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예원교회 본당이 완공된 거예요. 완전히 완벽하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린 본당 시대를 위해서 예배하신 축복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전을 지어드렸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나님 원하는 본당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심지어 집을 팔아바치고 심지어 땅을 팔아바치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 은혜 융자를 내서 하나님 앞에 바친 분들 막 그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순교적 헌신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이제 완공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 어쩔 수 없이 뭐 이래저래 체면상 그것 말고 하나님 앞에 최우선 수위를 두고 정말 내가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매일 정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본당 헌당을 위해서 기도용사 비밀을 찾아 홀림해서 이 직지 헌금한 가정까지 진심으로 한 가정들을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다른 증거도 있겠지만 경제적 증거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헌당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정식이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이 담임 목사의 심장 알고 우리 청년들이 본당 헌당의 주역이 되겠다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내 앞길이 지금 천길 만길인데도 믿음으로 고백한 그 고백이 여러분께 분명히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복은 만족감이 먹게 돼 있어요. 세상 복받을 세상 사람들 많아요. 저 강남 가면 많아요. 완전한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은 일시적인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당 시대에 아무도 빠짐없이 이런 견고한 응답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최고 우선순위를 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유다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다시 재건하는 겁니다.
하다가 멈춘 15년을 중단해놨다가 학계 승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15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데 한 달쯤 되었을 때 또 다른 고민거리가 찾아왔어요. 분위기가 그렇게 또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우리가 짓건 이 짓건 이 성전 이것이 과거의 솔로몬 때 성전에 비교하면 너무 초라해. 이거 지었다고 이거 지어봐야 뭐 하나님 기뻐하겠니? 너무 초라해서 거기에 비하면 이거 이런 초라한 성전을 우리가 이렇게 아웅다웅해서 꼭 지을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시험이에요. 이런 갈등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덱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치적 기도자인 스룹바벨과 영적 기도자인 이 요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반복으로 말씀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약한 마음 먹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다 더 확실한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한 언약을 기억해라. 내 영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건 끝난 거예요. 이 예원교회 주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 너희가 짓고 있는 성전은 아무리 보잘것 없이 보여도 이 성전은 보통 성전이 아니다. 왜냐? 내가 이 성전에 임할 것이라. 그리고 내가 이 성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큰 일이 뭐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큰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하늘 땅 바다 열방이 진동할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할 것이다. 본문에 보니까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인간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완전히 소속을 바꿔버리는 이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까 이것이 뭐 영적 큰 지각 변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신 것은 이 성육신 하신 것은 이거는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다. 이런 축복을 예표하는 성전을 지금 너희가 짓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건축이 말이죠. 성전 건축이요. 얼마나 사단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엄청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못 짓고 목회 끝나는 목사인데 그 90% 이상이에요. 성전을 못 짓어요. 성전 짓는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안에서 밖에서 막 공격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짓다가 그만두다가 또 짓다가 이런 식으로 성전 때문에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 앞에 교회도 그 교회가 아니에요. 학교 강단을 개조해가 서는 거예요. 저분도 지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가는 데마다 안 됐다. 할 수 없이 학교 사가지고 강단을 개조해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새로 지어가지고 건축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성도들이 원리시 되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기지 않으면 성령 짓다가 다 분지박증. 이 동네에서 보세요. 강성서 제일 큰 교회가 성령 짓다가 교회 다 망가져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그 흉악스럽게 그 성터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성결, 이 강성구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짓는다.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엄청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원교회는 복음이 확실하니까 건드리려다가 꼼짝도 못하고 손발딱 묶이니까 조용히 다 끝난 거예요. 건축하다가 시험 들고, 건축하다 쪼개지고, 교회 나가고, 갈라지고, 건축한다고 막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말도 못해요, 일반 교회들.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한 지구상에 유일한 하나님을 아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니까. 이 교회 이렇게 어려움없이 무사히 지내고 하나님 큰 은혜 좀 믿으시 바랍니다. 워낙 강하게 제가 설교를 하니까. 흑암이 그냥 어디 왔다가 반 죽여버리지, 그냥 막. 그냥 막 성령의 몽둥이로 반 박살을 내버리지.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확실하게 뭐라 합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저는 새로운 본당 시대를 맞이한 예언교회 전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분명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지금까지 베풀으신 이 은혜보다도 앞으로 하나님 더 큰 일을 하시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이전 시대에도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지만은 앞으로 본당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천지교회 2만 현장 전도제자 사천지교회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천지교회 사역자를 통하여 교육자를 통하여 사천지교회 확장되었고 마곡의 김대인 목사를 포함한 그의 캠프팀을 통하여 구원의 교회 작정된 자리 그 현장에서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지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당에 서기하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와서 그런 목사님 성도들이 막 지금 본당 시대만 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래 좋아하는데 목사님 또 막 10만 성도하니까 부담돼가지고 저 힘들어한다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막 너무 막 교인들로 하여금 이제는 축제로 나가야지 막 이게 막 뭔가 미션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또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 말이야. 그러면 좋다. 10만 빼자. 10만 빼고 사천지교회 이만 현장 전도 제자까지만 할게 그러면 하게 10만 명 어디에 들어오겠냐 지금 또. 그 자체가 또 부담 주는 말이야. 또 짓겠다는 그 말이 안 돼. 그래서 2만 명은 들어올 수 있다. 꽉꽉 채워서 4부 예배 5부 예배 되면 된다. 그래서 2만 4천지 2만 연장 들어오자. 아멘. 10만 말하지 마 지금 이 시간이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10만 명 그럼 오늘 당장 보내주면 어떻게 할 건데. 어디 들어가라고. 그래서 청년에 들었죠. 10만 원 소리 하지 마. 그런데 부담 주지 마. 지금부터 4천조 2만 전도 2만 현장 전도 지자는 손에 잡히잖아요. 그렇죠? 2만 원 손에 잡히 2만 원. 여러분 이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당 헌당을 위해서 또 여러분에게 복음 경제 축복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 언약을 레마로 받고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받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분에게는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아, 내가 헌당의 주역이 되겠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헌당의 주역이 되겠다. 우리 청년들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다 해결해 줘요. 아멘. 눈을 막 이상하게 만들어서도 결혼하게 해준다고. 공각적 깨가지고 그냥. 공각적 깨야 결혼해요. 맨정신에 못해요. 주여 나에게 공각질 끼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시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모여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43절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요 평생 점검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 내가 그 나라와 그이냐, 내가 정말 맡겨준 하나님 주신 직분 중심 우선이냐, 예배 우선이냐, 영적인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것이 우선이냐. 돈이 많아야 사람 행복하고, 불신자들 하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최고의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제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체험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도전에 달려있어요. 믿고 도전한 사람은 이 말씀 성취하게 돼요. 믿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 이제 집중 새벽 기도 주제를 성부사 인생이라 그랬어요. 목사님, 3일까지는 집중하다, 4일째는 좀 다들 피곤해서 좀 처진다 그래서, 그럼 좋다, 3일만 하자, 3일, 3일을 끝장내자, 그냥. 3일만에 부활하자, 부활해, 그냥. 그래서 성부, 사람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래요. 뭘 할 때는요, 성부를, 그는 성부사 기질이 있어야 돼요. 뭔가가 yes, no, 확실하게 잡든지 덮든지 분명한 여러분이요, 이 성부사 이 DNA가요, 성공하는 사람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 그래요. 살든지 죽든지예요. 미지근하면 토해버려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미지근, 이게 믿는지 안 믿는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헌신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러면 평생 하나님 능력 체험 못 해봐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도 구원 받겠지만은 하나님의 축복 경험 못 해요. 내가 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증할 게 없어요. 간증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간증할 게 없다고. 정인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사 인생 미적미적하지 말고 성부를 걸어라. 아멘.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출발했습니다. 집중 특별 새벽기도 시작되는 7월 첫 주는 1년의 절반을 이제 지나고 하반기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연초에 가슴에 담았던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사역적 비전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믿음의 성부수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고한 응답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감남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는 기다리는 그러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우리 손으로 행해서 되는 게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요, 선물이에요. 구원은 그냥 받는 것이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급은 이와는 차원이 달라요. 상급은 다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구원 이후에 삶의 열매가 있어요. 구원 이후에
그게 간증이에요. 영계전 성도는 2018년 하반기 이전에는 다른 응답 받기 위해서 믿음의 기도와 기대와 새로운 도전이 이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입니다.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너 한번 돌아봐라. 15년 동안 너 어떻게 살았냐? 과거를 한번 돌아봐라. 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 성전 재건을 시작하다가 멈춘 이후, 성전 이 지대를 샀기 전까지 15년을 한번 돌아봐라.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을 다해서 이제 자기들이 잘 살아보려고 일을 땅을 가꾸고 씨를 뿌리고 그런 나름대로 생활 기반을 잡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력 결과가 뭐냐? 얼마나 흉년이 들었던지 그렇게 땀 흘려 열심히 일했는데도 새롭게 뿌릴 곡식의 종자마저도 없어. 얼마나 흉년이 들었던지 종자마저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맺지를 못한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생계마저도 위험을 받고 있는 심각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학개서 1장 10절로 11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죽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한제가 뭐냐? 가뭄이라 그 뜻이에요. 가뭄이래요. 이렇게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아멘.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내가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경제적으로 어렵냐?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의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점검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하나님 제일주의가 안 되면 평생 돈, 눈 뜨고 눈 감을다가 죽을 때까지 돈 하다가 죽어요. 하나님 자녀를 하면서 하나님이 다 빼앗아버려. 농사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햇빛 주고 비 주고 바람 주고 하나님 날씨 안 맞춰주면 농사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 농사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밀하게 지켜주세요. 보호하고 사사건건 여러분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인생 사는 농사 완전 망한다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 하나님이 다 굳어가면. 그런데 너희들 우선순위를 정하고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니 오늘부터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복이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내 말은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세요. 예수를 내가 이야기하자는 예수를 제대로 3년만 믿어보라고. 정확하게 제 체험이에요. 79년 11월부터 72년 말까지 3년을 하루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했더니 평생 보장해버려. 아시겠어요? 김덕신 목사님 대구 동부교회 부흥이 오셔서 그러더라고. 3년을 예수를 하루같이 헌신 앞에서 정말로 성경을 믿어봐라. 부자 안 되면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러더라고. 나 그 소리를 못하겠어.
나 내가 책임진다. 3년을 예수를 제대로 똑바로 믿어봐. 복을 받게 돼 있어. 안 받으면 내가 책임질게 그러더라고. 이야, 그 정도로 확신이 있는 거요. 여러분, 처음 한 사람들은 하는 말이에요. 성전 건축에 동참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언계 성도들이 다 본당 헌당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는 순간부터 복을 주시겠다 하지 않습니까? 헌신하는 그 순간,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앞으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높이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고 대적의 세력을 멸하시고 택함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체험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들어서 구체적인 축복을 받게 오십니다.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은 도장이에요. 도장. 이 도장은 권위의 상징이에요.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스룹바벨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요한 존재로 서시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저분은 하나님 서시는구나. 너무나 교회 소중한 분이구나. 우리 기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분이구나. 아, 하나님이 귀하게 서시구나.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저렇게 영혼 사랑하고 저렇게 직분에 대해서 헌신한 분이 참 하나님이 서시는 분이구나. 스룹바벨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서신 일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은요, 그 가장 귀한 일은 뭐냐, 그 혈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을 이 완공하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가 오셨어요. 놀랍지요. 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일이, 그는 흥하야겠고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기쁨이라고 말했던 세례요한. 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여기에 쓰임 받는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잘 보셔야 할 것이고, 바로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흥하게 하면 그 일을 하게 하도록 선교한다, 전도한다, 기복음한다, 기관복음시킨다,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요. 채워주시더라고요. 채워주시더라고. 부장을, 회장을, 집사를, 장로를 다 해봤어요. 하나님이 그 직분 맡기는 오래 했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모든 걸 오력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영계전 성도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 하나님께 쓰임 받는 축복을 본당을 이 시대를 맞이해서 보다 더 사실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체험하는 증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죠. 같은 일을 해도 언제 하느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남자들은요 언제 입대하느냐에 따라서 군생활이 꼬이고 또 풀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집을 언제 사느냐 에 따라서 그 사람이 축복이 될 수 있고 잘못 손해도 볼 수 있어요. 타이밍이죠. 타이밍. 모든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요 그 타이밍이 있다고요. 그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타이밍이 있다고. 일상생활에서도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추느냐 맞추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 달라지지요.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맞추어지게 되면 그 삶은 견고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헛발질, 인생상 헛발질이야. 맨날 헛발질이야. 여러분, 고장난 시계는요, 그래도 하루 두 번은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이 어설픈 시계는요, 하루 종일 평생 한 번도 안 맞아요. 우리가요, 영적인 삶을 어설프게 살면 안 돼요. 지금 영계전 성도가 본당 시대 속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본당 시대에 걸맞는 발걸음, 본당 시대라는 타이밍에 맞는 영적인 행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제가 2018년 나누어 드린 비전 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본당 헌당과 4천 지교회 2만 현장 전도 제자. 10만 원 뺍니다. 부담 주기 싫어서.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자기의 위치에서 내가 어떠한 응답을 받아야 하는지 다 제가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응답의 타이밍 각자에게 있습니다. 교회 앞에 있습니다. 우리 영계 성도들은 제가 볼 때 너무 타이밍이 잘 맞춰요. 모든 기관들이, 모든 부서들, 모든 흐름이 영적으로 쫙 맞았지요. 이제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역사하는가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말로 하다 치면 서민 중에 서민들만 다 모여있어. 어쩌면 그렇게. 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사 60장 22절이 되게 좋아요. 그 작은 자가 철이로, 그 약한 자가 강구리가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르리라. 그게 예언교회예요. 다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요. 다 놀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를 각각 개인에게 하나님 허락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부터 나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영계의 순간 본당 시대를 맞이해서 오늘 주님 주신 언약 붙잡고 모든 스룹바벨에게 요소하게 하신 이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영계 모든 성도에 임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이들의 결단을 통하여 복이 임하는 증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우리야 하나님의 시간표의 타이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온 헌당 헌당 시대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천지교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만 현장 전도 제자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온 헌당 시대를 통해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 연역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부흥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응답을 드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천지교와 이만 현장 전도 사슬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의 짧은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애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교회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본당 헌당을 위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생애 우리의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천지교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작지만 그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새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위원을 위해서, 렘넌트와 유학생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직분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과 유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혼의 모든 성도들이 본다 운동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천지교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회 선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지게 하시고, 세계보강답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네팔 신학원 아버지님의 훈련 캠프를 통해서 그곳에 제자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위원회를 통해서 불꽃이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렘넌트들이 남은 대로 남을 자로 아버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서밋과 기능의 서밋을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학생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입대 연전의 자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적 서밋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맡고 있는 직분을 통해서 세계복음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복음 전도협회와 아이유와 헤비트와 유니온도 엘지성 소속과 대역공부와 국제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많은 중립자를 섭외하시고, 랩년들을 섭외하시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복음과 전도의 증인을 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목사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1천만 유원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과 전도가 증인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의 가정에 IOTC 시대의 결단과 올바른 치유와 서비스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주 성단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신분을 높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을 향하는 일이 거룩히 되어진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치유가 일어나가여 주시옵소서. 기능 치유가 일어나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비스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굳세게 유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생애 이 짧은 시간 속에, 본당 시대의 축복 속에, 참된 축복 속에, 응답 속에 쓰임받길 원하는 이혼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기간 특성으로 영광 돌린 청년 이혼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